써봤는데 중학교 3학년 기억에 한번 더듬어 봅시다.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 친구들 2.3이라고 합시다. 그럼 정수분이 얼마죠? 2죠. 소수분 얼마예요? 0.3이지. 우리는 소수분을 눈 크게 봐야 돼. 이 소수 어떻게 나왔어?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.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에다가 정수분을 뺀 거야. 2를. 그래서 0.3이 나오는 거야. 그래 안 좋은 친구들. 이게 포인트였어.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을 가면 이제 무리수 루트가 나오잖아. 그래 안 돼? 오케이. 그럼 루트 7을 보자. 오케이. 루트 7. 오케이. 그럼 이놈의 제곱, 이게 약 얼마야? 루트 7 제곱수. 루트 4와 루트 9 사이죠. 근데 우리는 암산은 다 알잖아. 이게 2점 얼마, 얼마라는 거. 오케이.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? 2점. 소수 부분은? 그렇지.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.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. 루트 7에다가 정수 부분을 뺀 거지. 정수. 루트 7 빼기 2가 소수 부분이잖아. 됐습니까? 이게 포인트였다,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같이 해보겠습니다. 루트 벗기려면 제곱이 있어야 되지? 그렇지? 보겠습니다. 자연수 n에서, n은 자연수야. 자연수. 1, 2, 3, 4, 너를 사랑해. 죄송합니다. 루트 n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소수 부분. 소수 부분을 an에. 오케이. 그럼 보자, 우리 친구들. 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, 그렇지? 우리가 아는 수, n제곱 플러스 2.3, 아까 했던. 여기다가 정수 부분을 빼줘야 되지.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냐? 루트니까 제곱이잖아. 그래, 안 그래, 친구들? 이 제곱이 나오는 거지. 그래, 안 그래? 정수 부분은 n이 되겠어.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2.3, 우리말로 표현, 우리가 아는 수에다가 정수를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. 그래서 an은. 루트는 제곱해야 벗겨지니까. 그래, 안 그래? 오케이? 물론, 여러분들 좀 개또친 건데, 오케이?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?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겠다. 드디어 뭐 구하래? 드디어 연산이네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. 그렇죠?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죠. 그럼 분모 분자에 유의하시키자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m합이니까 f불b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을 주시는 거죠. 플러스 n. 그 다음에 a제곱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b제곱. 사라지고 사라지고. 오케이. 이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자. 무한대면 무한대고니까.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1차죠.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n이지. 여기는 분모의 나머지 차수는 블라블라로 처리하라고 했었지. 그렇지? 분자는 n 플러스 1이잖아. 그럼 분모 분자의 최고 차도 같으니까 개수비가 극한값이죠. 답은 2분의 1, 3번이 되겠습니다. 원래는 이거 좀 겐또친 건데, 우리 친구들. 원래는 n제곱이잖아. 지금 루트 n제곱과. 그렇지?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죠, 우리 친구들. 이걸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니까. 됐습니까? 왜냐면 자연수 n과 n 플러스 1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. 그 다음에. 오케이. 예. Yeah.